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그죠? 제1회 가스설비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범퍼는 어느 형식의 범퍼에 해당이 되는가? 충류 범퍼는 원심 범퍼, 원심 범퍼, 왕복 동식 범퍼, 회전 범퍼, 기어 범퍼는 회전 범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초 이론할 때 범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공기의 가스 사이클 중에서 압축기에서 압축된 가스가 열교환기로 들어가 팽창기에서 일을 하면서 단열 팽창시켰다. 열교환기가 있고 팽창기가 있으면 이것은 클라우드식 액화 사이클이 되는 것입니다. 열교환기와 팽창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클라우드식 액화 사이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기 문제에서 그림을 통해서 클라우드식 액화 사이클도 자주 문제의 유형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탄소강에 작용성을 주며 이 성분을 다량으로 첨가한 강은 공기 중에서 냉각하여도 쉽게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된다. 이 성분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망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조직으로 되는 것은 성분을 다량으로 첨가한 강, 그죠? 탄소강에 작용성을 주며 이 성분을 다량으로 첨가한 강, 이것은 우리가 망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배관에 열 팽창할 경우에 응력이 경감되도록 미리 늘어날 여유를 두는 것을 우리가 콜드 스프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콜드 스프링. 이것은 우리가 신축 이염 장치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팩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벨로우저형 신축 이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탄 가스 공급 또는 이송 시 가스 재액화 현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재액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압축기를 이용을 해서 압력을 불어넣게 되면 재액화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압축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답은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냉동 능력에서 1RT라고 하는 것은 3320kcal per hour를 의미합니다. 1냉동 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RT라고 하는 것은 3320kcal per hour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6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터보 압축기에서 누출이 주로 생기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임펠러 출구에서는 가스가 빠져나가는 그와 같은 유행이 되기 때문에 임펠러 출구에서는 누설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 다이아프램 부위라든지 밸런서 피스톤 부분이라든지 축이 케이싱을 관통하는 부분, 모터에서 뭡니까? 압축기 쪽으로 이 주축이 관통하는 부분, 그와 같은 부분에는 세일 조치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스톤 부분하고 케이싱 내부로 관통하는 부분,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밀봉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가스가 누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답은 1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